여러분은 지금 경제를 조금씩 알아가고 있는 김혜민 PD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YTN 라디오 생생경제. 지금은 CNI 소비자연구소 조윤미 대표와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볼게요. 오늘 생생 퀴즈에도 낸 건데요. 이런 경험 있으세요? 우리 소비자계의 큰 누나도 이런 경험 있으시나요? 그게 원래 당하는 경우? 의사 선생님들이 자기 건강은 제일 잘 못 챙긴다고 안과 선생님들이 전부 다 안경 쓰고 계시고 당하셨어요? 저도 많이 당하죠. 주로 이제 소액 우리가 이제 구독경제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렇게 소액으로 결제해서 어떤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받는 그런 것들이 늘어나잖아요. 예를 들면 음원 서비스라든가 뭐 영화를 본다든가. 근데 그게 이제 굉장히 소액이다 보니까 자기가 얼마를 지불하고 있는지 정확히 잘 못 챙길 때 보면 이제 뭐 1,000원, 2,000원씩 뭐 몇 년간 빠져나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저도 최근에 한 6개월 정도 저도 알지 못하는 게 1,000원씩 빠져나가서 확인해 보니까 뭘 이제 잠깐 가입했었는데 그게 해지가 안 된 채로 계속 나가고 있었더라고요. 어머. 그래서 이제 막 난리를 해가지고 이제 해지를 다 시켰죠. 그래서 찾아보시면 은근 많아요. 소장님은요? 당한 적 있어요? 저는 정말 있습니다. 이건 공정에서도 나중에 문제가 됐는데요. 예전에 네. 케이블 방송할 때 VOD 한 달 무료 이용권 이런 게 있었어요. 네, 네. 그래서 뭐 지난 드라마나 영화 중에 이제 보고 그랬던 건데 한 달 후에 이제 그런 있잖아요. 속으로 나는 아주 똑똑한 소비자니까 한 달을 기억할 거야. 한 달만 쓴 다음에 얼른 해지해야지. 근데 삶이 바빠가지고 깜빡해버렸어요. 네. 근데 이제 한 분명히 제가 인터넷 요금이랑 33,000원 정도 된 것도 계속 40,000원대가 나오고 그래서 어느 날 두고두고 있다 그런 거 있잖아요. 그 통신사라든지 그 케이블 방송 소비자 센터에 전화를 한 거예요. 네. 이상합니다. 왜 사만에 나오셨더니 아 VOD 그거 유료로 서비스 제공 한 달에 지금 7,000원인가 8,000원 내고 보고 계시. 저 그거 한 번도 안 봤는데요. 수장님 소리 지르시려면 마이크에서 조금 멀어져서 소리 지르시고요. 시청자들께서 공감 많이 주겠냐고 네. 진짜 공감 많이 하죠. 한 달만 쓰고. 네네. 말하지 했고 분명히 또 연락이 오겠지. 그렇죠. 근데 연락이 오긴 왔는데 예를 들면 문자가 딱 한 번 오는 식이에요. 아. 그래서 보고도 넘어버린 사람도 있고 문자 확인 못 해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경우는 반드시 예를 들면 전화로 의사 확인할 때까지 해야죠. Yes, O를 정확히 듣고. 그럼요. 이게 통신사나 케이블 방송에서 크게 문제가 돼서 공정에서 한번 적발이 된 적이 있습니다. 네. 네. 그 지금 이제 소비자원에서 이번에 발표한 거를 보니까 이건 이제 우리가 용어를 얘기해도 되나요? 그럼요. 자, 정답은? 네. 다크너치. 다크너치입니다. 네. 다크서클이 아니라 다크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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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너치라는 게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뭐 툭툭 친다 이런 건데요. 이거 해봐. 이런 네, 거죠. 뭐 이런 거에서 교묘하게 사람들을 속이면서 어떤 이익을 취하는 기업의 마케팅. 근데 사실 긍정적인 것도 있어요. 예를 들면 무료로 뭐 일정 정도 제공해주거나 뭐 이거를 카드로 결제해주면 뭐 몇 프로 할인해줄게 이런 것도 넛지 마케팅의 한 부분이에요. 네. 근데 요거를 이제 악용하는 거 우리가 이제 앞에다 다크자를 붙이는 건데 그래서 경제적인 용어로 있습니다. 2008년에 미국의 행동 경제학자가 책을 내요. 넛지라고 하는 마케팅 책을 내는 유명하죠. 네네 그 책에서 이제 언급이 된 정의된 용어인데 이거를 이제 겸허하게 활용하는 거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표적인 게 무료 한 달. 그러나서 소비자가 동의도 없이 이제 유료화 시키고 그거를 이제 해지하려고 하면은 해지가 굉장히 어렵게 하는 이게 이제 다크너치에서 아주 지금 핵심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편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소비자는 이번에 조사했던 2017년부터 2019년 10월까지 지금 한 77건 정도 이제 137 소비자 상담센터에 접수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77건밖에 안 돼요? 제가 보기 엄청 많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근데 이제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이제 신고를 아직도 모르시는 거 아니에요?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 그리고 이제 발견을 했을 경우에 본인이 이제 해결하면은 사실 상담까지는 안 가는 경우도 있고 이게 소액이다 보니까 어쩌고저쩌고 하고서는 이제 뭐 신고까지 해야 되겠다, 상담까지 해야 되겠다 이렇게까지 안 가는 경우도 있을 수가 그리고 있고요. 그리고 왜 많이 접수하는지 말씀드릴게요. 네. 저처럼 이제 몇 달 지났는데 알게 되잖아요. 그럼 많은 소비자 당혹하죠. 그다음에 이제 바쁘긴 하지만 이제 짬내서 전화합니다. 소비자 센터로. 그러면 너무 황당하잖아요. 사실 이건 무료로 해서 그러면 나중에 그 시점에서 집중적으로 안내를 해줘야 되는데 안 해준 게 막 따지잖아요. 그쪽이 원래 집중을 안내를 안 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잘못한 걸 알아요. 그래가지고 저처럼 막 목소리 키우잖아요. 그러면 환불해줘요. 그런 경우 있으니까 예를 들면 그 경우에 예를 들면 소비자들이 당한 사람이 많은데 예를 들면 신고까지 안 하고 넘어간 경우가 꽤 있는 겁니다. 정말로 예, 그 케이블 회사라든지 이런 데서 옛날 그 관련 직원들이 양심선언처럼 폭로한 적도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무료 체험으로 소비자들 네. 속였다. 그럼 소장님이나 대표님처럼 따박따박 따지시는 분들은 돌려주기는 해요?
네네. 돌려주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안 돌려주는 경우도 있으신 건데. 네. 그래서 이제 이번에 문제로 제기된 것 중에 가장 큰 게 네. 해지 방해라는 게 있어요. 해지 방해가 이제 소비자원이 분석한 것 중에 거의 50% 가까이 해지 방해 문제가 있는데 뭐냐면은 가입은 굉장히 쉽게 해놓고 해지하기가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 헤매다가 포기하게 만드는 거. 있어요. 네네. 그 경험이 있어요. 그리고 금액이 크지 않고 뭐 자기가 그럼 나중에 뭐 몇 건이라도 쓰면은 도움이 되겠지 이러면서 네. 그냥 흐지부지 넘어가도록 또 해지를 하려고 막 하면은 연락처조차 어디로 연락을 해야 되는지조차도 찾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래요. 그래서 해지 방해가 제일 큽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는 중간에 이제 포기하거나 좀 귀찮거나 해야지 그러다 네. 바쁘니까 넘어가. 이런 것들을 이제 악용하는 이런 거죠. 지금 네. 문자로 난리가 났어요. 5090님 안진걸 소장님의 한매친 샤우팅 격하게 공감합니다. 저도 똑같은 걸로 당했거든요. 그래서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항의하니까 그 이후부터는 장난 안 치더라고요 하셨고요. 7984님은 저도 무료 한 달 뒤 3만 원 빠져나가더라고. 너무 화가 납니다. 이건 마케팅이 아닙니다. 3017님 새싹이신데요. 지금 한 달 무료 이용 중인데 당할까봐 달력에 날짜 표시해놨어요. 네, 이 방송 아니었으면 그냥 돈 냈을 거예요. 이렇게 남겨주셨고요. 아, 많은 분들이 진짜 당하셨는데 그러면 이걸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지금 현재 지침 정도가 마련이 돼 있는데요. 지침만. 지침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이게 주로 콘텐츠 이용에 많이 악용되기 때문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이제 지침을 마련해서 하고 있는데요. 유료로 전환할 때는 반드시 소비자에게 고지를 하고 동의 절차를 밟아라 하는 게 이제 지침에서 핵심 내용이에요. 근데 이게 법제화되어 있지는 않기 때문에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처벌하거나 뭐 어떤 것들을 강제할 수 있는 기준은 아니어서 지금 이제 공정거래위원회나 이런 데가 좀 더 강화된 어떤 의무를 부여하도록 그렇게 이제 하고 있는 거고 특히 무료 체험에서 유료를 전환할 때는 네. 동의 절차. 아, 내가 예. 앞으로는 돈을 내겠다라고 하는 동의 절차를 반드시 밟게 하는 거. 그다음에 중간에 계속적으로 소액이라고도 결제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1년에 2번이라든가 분기에 한 번이라든가 이럴 때는 당신이 이러이런 서비스를 이 비용에 이용하고 있는데 지속할 거냐. 라고 하는 것을 묻는 거. 뭐 이런 것들을 절차적으로 넣어서 좀 더 강화된 어떤 운영을 하도록 뭐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지금 계속 제보 들어옵니다. 5969님 카드사에도 이런 상품들이 있어요. 마트 5,000원 할인권 제공해 준다고 하면서 매달 소액 청구되더라고요. 두어 달 깜빡하고 카드값만 내고 상품권은 이용도 못했네요. 이렇게 네. 보내주셨어요. 그러면 소장님 이거의 연장선상에 저 꼭 하고 싶은 얘기 물어보고 싶은 거였어요. 넷플릭스 관련해가지고예요. 이 넷플릭스 넷플릭스도 사실은 요즘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뭐 네. 저기 영상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하고 있는데 공정위가 이 넷플릭스를 상대로 세계 최초로 부당한 약관을 고치게 했다는데 어떤 내용이에요 이거는? 방금 그 최근에 이제 두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 하나는 유튜브 프리미엄이라고 해서 광고 유튜브 볼 수 있는 봤어요. 거. 그게 우리 유튜브 하다 보면 항상 뜨잖아요. 그것 역시 한 달이 지나자마자 은근슬쩍 유료로 부과를 한 거예요. 전 절대 넘어가지 예, 않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부가세 빼고 또 고지한 거예요. 이것들 중에 상술이 속임수잖아요. 그러니까 그 비용은 만 원짜리인데 예를 들어 부가세 10% 빼고 9천 원인 것처럼 한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부가세가 붙어있는 거예요. 이거 옛날에 통신사가 그렇게 해서 제가 문제제기해서 지금 통신사 요금제가 다 부가세를 포함한 요금제로 바뀌었거든요. 네. 그런 것처럼 넷플릭스도 아마 그런 무료 체험 비슷하게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그 안내를 제대로 안 해줘가지고 그렇죠 유료로 전환하면서 네. 이제 동의 절차를 이제 밟지 않고 그냥 자기네들이 알아서 그냥 전환하도록 해놓은 거를 동의 절차를 밟도록 이제 바꾼 아 넷플릭스도 네. 같은 이유군요. 그래서 최근에 두 가지 네. 이제 화제가 됐죠. 유플러스하고 네. 유플러스네 넷플릭스 네. 너튜브와 넷플릭스인데 이게 네. 세계적인 다국적 유명한 회사들이잖아요. 넷플릭스는 이제 구독자만 1억 7천만 명이라는데 뭐 네. 유튜브보다 더 되잖아요. 네. 둘 다 우리 하나는 유튜브는 방통위에서 시정 조치를 한 거고요. 그렇게 조치를 한 거. 과징금을 유튜브에는 구글에 8억 6,700만 원을 부과했고요. 그다음에 넷플릭스도 약간을 고치게 만든 것인데 사실 근데 이 8억 6,700만 원도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만약에 그걸 통해서 벌어들인 수익이보다 더 많았으면 차라리 과징금 내버리는 거죠. 그렇죠. 저는 네. 소비자들에게 두 배, 세 배로 돌려주게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이나 아예 그 약관에 동의 절차하지 않고 연장했다. 유료로. 넷플릭스든 유튜브든. 네. 세 배로 이렇게 돌려준다든지, 저,
부당에 빼간 요금에 뭐 이런 약관들도 막 만들어야 되고 법도 만들어야 사실은 돼요.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거는 그동안 내가 사실 유료로 내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동의 절차 없이 내 돈을 막 몇 개월씩 빼갔잖아요. 아, 말도 안 돼요. 그러면 그걸 돌려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 사실적으로 문제 제기하면. 그리고 그 시점에서 서비스를 더 이상 돈을 안 빼가는 걸로 다 해결을 하는 거예요. 그전에 나간 돈은 1년씩 막 이렇게 어떤 분은 진짜 1년씩 자기가 계속 매달 몇천 원씩 내고 있는 걸 모르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꽤 있거든요. 왠지 느낌이 넷플릭스랑 유튜브는 항의하면 영어로 해야 될 것 같고 되게 더 복잡할 것 같고 그게 이제 또 그 해지 방해 중에 하나인데요. 네. 다 이제 상담은 한글로 다 합니다. 한국말로 다 하는데 아, 어디 어디 들어가서 뭘 신청하세요 이래요. 네. 들어가 보면 영어로 돼 있는 거예요. 아. 그래갖고 그냥 고생해서 제가 최근에 이제 어떤 소비자 상담 받은 거 중에 최근에 고생해가지고 한 두 시간에 번역기 걸쳐서 돌려서 막 하고 돌려서 열심히 적어놨는데 마지막에 뭐가 에러가 뜨더니 날아가 버린 거예요. 아 세상에. 아 일부러 그랬을까요? 설마. 얼마나 화가 나요. 그러니까 그런 자체가 절차를 굉장히 어렵게 하고 아. 특히 이제 어르신들이 좀 뭘 쓰려고 할 때 굉장히 복잡하게 해놓고 뭐 이런 게 다 이제 해지를 어렵게 만드는 상실 중에 하나죠. 근데요. 이런 약간을 그래서 세계 최초로 우리가 고쳤단 말이에요. 근데 세계 최초라는 말이 일각에서 이런 거 왜 세계 최초게 다른 나라는 이런 것들 이제 아까 우리가 플랫폼 경제도 얘기했지만 넷플릭스나 유튜브 막 뜨고 있는 사업인데 너무 과도하게 정부가 나서는 게 안 된다. 세계 표준에 맞지 않다. 이렇게 지적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아니 우리가 예를 들면 지금 유플러스와 넷플릭스가 엄청난 돈도 벌고 있지만 세금도 제대로 부과를 안 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네. 어떤 무슨 규제라고 있어요? 사실 유튜브는 지금 방 송법의 규정도 안 받아가지고 네. 가짜뉴스 온상이라는 책도 봤잖아요. 그래서 뭐 몇몇 정말 말도 안 되는 혐오 표현이라든지 가짜뉴스 지워달라 해도 지워주지도 않습니다. 우리 국민들 모두가 이건 말도 안 된다고 해도. 그러니까 완전히 무제한으로 세금도 제대로 안 되고 사업 제대로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다만 소비자들이 피해가 실질적으로 발생했잖아요. 이른바 옆구리 툭툭 찔러가지고 괜찮은 건가 했더니 알고 봤더니 본인도 알지 못,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유료로 전환해가지고, 그건 모든 나라에서 할 수 밖에 없는데, 오히려 우리나라에서만 과하게 했기 때문에 걸렸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습 살균제 우리나라에서만 판 것처럼요. 세계적인 답적 기업이. 이건 또 하나는 일이네요. 레키뱅 기자가. 사실은 진짜 레키뱅 기자 유럽에서 안 팔았어요. 영국에서도 네. 안 팔았고요. 네. 그런데는 살생물질 규제가 잘 돼 있었거든요. 한국 소비자 보고 안 되니까 아, 그럴 함부로 수도 팔았던 있다.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유튜브나 넷플릭스가 예를 들면 한국의 소비자 보호 법제가 약하다. 징벌적 손해배상 높다. 집단 소송 높다. 그다음에 소비자 뭐 배상 명령 이런 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소비자 단체들이 계속 그런 거 요구하고 계시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과징금 나와봐야 우리가 번 돈보다 작을 거다라는 생각하고 파고들어서 가는 수 있습니다. 이게 더 열받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네. 이제 너츠 마케팅이 굉장히 활발한 나라 중에 하나고 그 사이에서 소비자들이 실질적인 피해를 굉장히 많이 겪고 있는 부분인데 사실 이게 이제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배상의 부분에서 해결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 배상으로 이르는 소송의 절차, 그러니까 소비자가 어떤 기업을 상대로 해서 내가 입은 손해에 대해서 배상해라라고 하는 것을 소송으로 가져가거나 했을 때 이 절차적인 게 너무나 힘들고 이기기가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는 그러면 거예요. 그러면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그런 항목이 어떤 항목이 들어가야 이런 일 없을까요? 우선은 유료화는 무료 체험하고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죠. 그 가치 엮으면 절대 안 되고요. 그렇죠. 이거는 돈이 내가 직접적으로 지불하면서 이 서비스를 이용하겠다라고 하는 동의 절차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 또 이제 한번 시작이 됐을 때 소비자들이 이걸 계속 유지를 할 거냐 뭐 한두 끝도 없이 계속 한번 가입해 놓고 나서 계속 유지하는 게 아니라 일정 기간 동안에 유지를 할 것이냐 유료화한 것을 라고 하는 것에 지속적인 확인 절차들을 일정 정도 강제화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특히 이제 소비자들 또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이제 무료 체험 해놓고 한두 번 쓰고 나서 잊어버리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그 임박한 시기에 아, 내가 이걸 계속 쓰게 될지 하는 것들을 체크를 해서 알람 맞춰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표시를 해놓거나 네. 아까처럼 이제 달력에 표시를 해놓거나 네. 하셔서 한 달이 되기 전에 어쨌든 그걸 해결을 하려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워낙 바쁜 삶을 살다 보니까 쉽지는 않지만 워낙 최근에 이제 이런 구독 경제들이 활발해지기 때문에 맞아요. 그 부분에 대한 노력도 필요하고요. 저 아주 가장 중요한 것은 소비자가 자기도 모르게 당하는 피해에 대해서 소송이라든가 이런 뭐 집단 분쟁 조정 같은 걸 통해서 구제할 수 있는 게 지금보다 정말 훨씬 더 쉬워져야 되고 접근성이 맞아요. 높도록 되어야 됩니다. 네. 네. 저는 다시 또 정부 역할을 강조해 보는데요. 이번에 공정이나 넷플릭스가 그러니까 이제 요금이라든지 멤버십이 임의로 동의도 안 받고 변경해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 살다가 내가 이렇게
잘 보고 있는데 요금이 갑자기 올라가 있는 거예요. 이런 서비스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동네 슈퍼 한 군데 가도 예. 가격 이러면 소주도 오르면 저 아, 지난주까지 3,500원이었는데 4,000원 올렸습니다. 공지 다 해주잖아요. 메뉴판 크게 보여주고 그게 일종의 동의 절차 구하는 거잖아. 양해도 구하고. 동네 슈퍼에서도 그런 걸 다 하는데 이래서 글로벌 대기업 안 한다는 건 엄청난 윤리 위반이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든지 집단소송이라든지 그다음에 네. 피해본 것에 몇 배로 배상을 만들면 이들이 감히 이런 걸 꿈꿨냐 그렇죠. 꿈꿨냐는 거거든요. 근데 통신 3사도 사실 멤버십 일방적으로 축소하고 서비스 일방 축소해서 문제가 됐잖아요. 작년 말에 매년. 그러니까 처음에 가입했던 조건을 유리하게 바꾸는 건 동의 안 받아도 됩니다. 최소한. 불리하게 바꾸는 것은 무조건 소비자의 동의를 받거나 정부의 허가를 받는다든지 이렇게 약간 그러니까 국민에게 불리해지는 것은 절차를 까다롭게 해야 되는데 네. 반드시 동의를 구하게 하고 예. 우리가 플랫폼 경제 아까 1부에서 이야기하면서도 이거 사실 어쩔 수 없는 파도 같은 일이다라고 했는데 사실 이 OTT 이 업체도 업종도 계속 활발하게 될 걸 막을 수 없거든요. 앞으로 더더욱 맞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맞는 법들이 제정돼서 소비자들을 좀 보호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0071님이 안종걸 수장님을 인재 영입해달라고 21대 국회의원 출마해달라 했는데 어떻게 계획 없으시죠? 저는 그런 계획은 없고요. 여러분들과 함께 생생경제 인재로 인재는 아니지만 이웃에 불과하지만 계속 남겠습니다. 아니, 생생경제에서 영입했잖아요. 예. 두 분 영입해주시고. 아, 그러니까 고맙습니다. 김혜민 PD님, 정상님 작가님하고 저희를 영입해주셔서. 고른 눈이 있으시죠? 예. 고맙습니다. 아니, 한 달에 두 번, 한 번 너무 작아요. 한 달에 두 번으로 늘려주세요. 그러면요. 알겠습니다. 생각해볼게요. 자, 안중걸 소장 그리고 주유미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